안녕하세요. 설날에 일단 명절 잘 세고 계신 것으로 믿고 오늘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 중에 제가 그동안에 가치 투자를 지금까지 해온 방식에서 조금은 벗어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종목의 선정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적립식의 허와실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릴까 하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명절을 잘 쓰시고 있을 것으로 믿고요. 아침부터 좋은 선물 하나 받았죠. 예. 처음으로 개척자 정신을 가져가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금메달을 선사해서 3배까지 받았으니까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 생각됩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심, 또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겪었을지 안 봐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주식 투자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끊임없이 갈등과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치 투자라 그러면 제가 이제 세 가지 도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성장 가치 투자 또는 자산 가치 투자 또는 배당 가치 투자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수익 가치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어떤 식의 어려움을 겪는 거냐면 즉각적인 모든 투자에서 만족을 원하죠.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을 살때 주가가 즉각 오르기를 기대하죠. 주가가 빨리 오르지 않으면 팔고 다른 주식을 삽니다. 사실은 농부는 씨앗을 심고 농작물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죠. 날씨가 추워서 싹이 좀 늦게 튼다고 해도 농부는 밭을 갈아엎고 다른 씨앗을 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밭을 갈아엎거나 또는요 황금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빨리 열지 않는다고 사과나무를 뽑아다가 땔감으로 떼지는 않나요? 농부는 씨앗을 심고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워서 좋은 옥수수 열매가 열기를 기다리죠. 투자도 역시 단기가 아닌 장기 투자로 가는 방법은 역시 여기에 뿐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요즘 제 가장 뉴스 화제가 됐던 종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전력이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손실을 보고 있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서 제 방에도 들고 오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뉴스에도 이 얘기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지요. 손실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제목으로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나요?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왜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큰 손실을 주느냐? 그럼 종목 분석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미리 그런 아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이 가장 고민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에 대해서 지금 개인 투자들이 많이 손실을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진단하고서 저한테 진단을 받을 때 잘라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했던 일이 있었고요. 또다시 최근에서도 이 종목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서 우리 유리원 한 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주가 바닥이라고 이렇게 혹시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증권사에서 이걸 매수했다가 한숨만 늘어가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요. 실제 어닝 쇼크가 나면서 신저가를 깨고 가고 있죠.
이미 2016년 제가 우리 유료원들을 향해서 9월 달에 매도 사인을 내고 접근하지 말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결과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수 타이밍으로다가 2013년에 사서 지금까지 2015년까지였으면 충분한 수익으로 만족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그럼 뭐였을까?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그때 누진제 완화, 화력발전소 다수 차지했던 우리나라 석탄값의 원자재 상승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차트상으로도 수급에서도 외인들의 집중 매도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매도를 해라. 거기다가 차트까지 여러분을 매도하게끔 주도했는데요. 우리 유료원에 어느 분도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상당히 고난을 겪고 손실을 너무 크게 봤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3주 동안을 매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들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자르고 났는데도 지금 연속적으로 신저가를 계속 거의 한 달 동안을 뭐 이게 뭐죠? 보름 동안을 지금 빠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미 그다음에 그러면 왜 잘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궁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급상으로도 외인들의 집중 매도와 이 방법을 이미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매도한 자리라고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제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깜짝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료와 같이 시뮬레이션에 통해서 거치식과 정식의 투자 수익률 비교를 갖다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결과합니다. 삼양식품을 3년 거치를 했을 때 349%가 나지만 정리시 때 208%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5년 거치, 10년 거치하면 달라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한국전력이죠. 자, 3년 거치로 뒤로 돌아갔더니 마이너스 12%입니다. 적립은 마이너스 20%고요. 다시 그러면 10년 거치 돌아갔대 거치식은 1% 수익 났고 10년 적립을 했을 때 13%의 수익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을 투자했을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종목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를 봤을 때 10년 거치는 328% 납니다. 물론 삼양식품은 533%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성장가치 또는 기업의 성장성과 그 다음에 기업이 크고 나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고 나서의 끊임없는 성장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은 중형주에서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대기업이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그 삼성전자 역시 20년 후 전으로 돌아가면 폭발력이 일어난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한 수익을 많이 준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된가요? 10년 동안을 돌아가 보면 역시 고용이나 그 다음에 삼양식품이나 그 다음에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부진합니다. 물론 또 다른 종목으로 비교해봐도 상당히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종목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 봐서 검증해보고 이 종목을 내가 장기로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수익을 가져올지 검증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그런 검증해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 투자의 맥점으로 가서 지금까지 우리 결과를 저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전력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이것을
증권사에서 말하는 적립 투자로 한국전력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적립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이 걸어버렸을까요? 돈을 별로 번 사실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타이밍이 중요할 수도 있지요. 한국전력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만약에 들고 왔다면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2013년 1월 2일 날 내가 매수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가져왔다 그러면 얼마나 수익 났을까요? 125%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민주라 엄청나게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자, 그럼 템플턴의 식구들이 3,000당 제약을 사서, 예, 지금 201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3,000당 제약입니다. 2013년 1월 2일 날 똑같이 투자해서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예, 1118%입니다.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맥점을 모르면 이렇게 장기 투자한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확한 종목 선택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템플턴의 식구들이 이미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미 2016년 매도 사인을 내서 9월 달에 아무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어려움을 겪죠. 또 하나, 그래서 적립 투자를 아까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고 작는 건 뭐 말할 필요성이 없죠.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통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에 대한 맥점을 잡으면 투자가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뭐죠? 자, 3,000당 제약을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00당 제약을 2016년에 끊임없이 가지 않을 때 기업을 분석하고 어느 정도의 실적이 확보되는 기업이냐,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이냐를 확인한 후에 우리 유련들을 7번 정도로 분할 매수로 계속 갔던 겁니다. 그 이 어려움을, 예, 1년 동안 수익을 못 난 어려움을 겪고 참은 것이 결국은 수익을 거의 지금, 예, 300%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사람은,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어디냐면 이렇게 못 갈 때 황금 씨앗을 심고 계속 들고 가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당장 장대 음봉이 두 번 떨어지거나, 그죠? 예, 조정을 30% 빠지면 거의 참아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가거나 참지 못해서 또 다른 종목으로, 예, 교체 매매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는 참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 또 하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에이텍입니다. 여기 안 갈 때 제가 끊임없이 매수를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만지는 담지 마라. 좋은 일이 벌어진다.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요. 얼마야? 벌써 78%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매수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왜요? 벌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을 참아야 되니까 개인 투자들은 참기 어렵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너무 많이 담았어요.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어느 분이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돌렸다. 반만 가져가세요. 욕심 내리지 말고. 이렇게 올라갔으니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죠? 종목을 선택해서 갈 때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은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시장이 폭락했다고, 미국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역시 또다시 주식은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뭐죠? 그건 뭐예요? 주식은요, 끊임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신고가를 내면 조정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가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그럼 시장이 폭락할 때도 가는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런 시장이 폭락할 때 종목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업황 사이클이 동시에 상승하는데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최근에 예, 회원들이 우리 방에 가입해서 공부를 하려고 들어오면 거의 다 안타깝게도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자기 포트에 제약바이오를 한 종목도 못 들고 들어올 때 저는 아 이거 참 뭐가 투자가 잘못됐다, 그럴 때 안타까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뭐죠? 투자의 맥을 잡는 방법은 업황이 갈 때 그 업황에 속하는 종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계속 연일 신고가로 가고 있고 실제로 큰 수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주식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큰 수익을 내기 어렵죠. 자, 이런 것이 종목을 보는 눈, 안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해서 좋은 기업이 언제 가는 거지? 자, 이런 종목들이 그냥 갔을까요? 하나 보겠습니다. 덱셀러 특검 지금 여기서 사서 100몇 프로의 수익 내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그냥 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차트로 그냥 갔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신신당부한 것은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은 봐야 됩니다. 자, 이게 팁인데요. 매출액이 벌써 1714억이다. 2015년. 2016년 매출액이 2839억입니다. 2017년에 2,291억입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271억, 702억, 830억. 그러면 4.4분기까지 최소한 예? 만약에 200억씩 난다 그러면 또 1,000억이 됐습니다. 연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무섭게 기업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폭발력을 발휘해서 한없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우량한 기업이지만 기업의 실적이 어닝쇼크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차트로만 본다면 이걸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매도, 매수, 맥점을 잡는 것이고 거기다가 기업이 꾸준히 실적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차트는 저절로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큰 손들은 실적이 어닝쇼크 나니까 지금 보면 수급에 있어서 개인들은 본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타기를 할 것이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끊임없이 매도해서 다 탈출할 것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았다고 차트로 매수했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보면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할지 또 실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여러분 투자에서 이길 가능보다 질 가능성이 99%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우리 유료들을 향해서 부족한 기업, 부실한 기업을 매도하고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기업의 실적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은 장기로 보유하면 이길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방법은 거의 다 들고 가지 못해서 결국은 큰 수익을 노리지 못하는 겁니다. 거의 또 예, 전문가들이나 예, 투자자들 동시에 이렇게 인내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요? 매도 사인이 가는 것이고 매도를 함으로써 큰 수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한테 올바로 가는 투자 방법, 그것이 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 고영, 저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농심을 여러분을 팔고 삼양식품을 교체 매매해라. 농심은 이미 이제 거의 어렵다. 자, 그럼 한번 차트를 같이 볼까요? 농심 차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이거는 이미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 100%의 수익을 줬을 때 여기 매도 사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매도해서 기관하고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개인들만 사고 있죠.
따라서 삼양식품을 매수해라. 자, 삼양식품을 매수해서 지금 300% 수익을 내서 이거 역시 우리 투자자들, 우리 유료원들이 그냥 들고 간 거 아닙니다. 역시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얼마를 기다린 거죠? 2016년을 거의 6, 7개월 내지 10개월을 참아서 이걸 지금까지 매도 없이 그냥 들고 간 겁니다. 그럼 벌써 뭔가요? 2년이 넘었죠. 그 300%가 났죠. 이런 것이 뭐죠? 여러분이 투자를 가는 정석으로 가야 되는데 그 펀더멘털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의 성장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조정하는 거에서 매도하면서 여러분이 투자에 장기 투자랍시고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장기 투자하면 여러분은 수익보다는 손실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텍셀레 특검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실적이 좋아질 때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서 여러분의 투자 수익도 엉덩이로 버티면 삼양식품과 같이 300%가 나고 또 뭐죠? 예, 삼천당 제약처럼 예, 298%가 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을 때 인내하면 역시 오늘 스켈레톤의 예, 윤성빈 선수가 여러분의 금메달을 기쁨의 소식을 준 것처럼 역시 좋은 기업에 엉덩이를 버티면 머리가 아니라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기업의 동업자 정신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맥을 잡는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이 됐을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을 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아직도 늦지 않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